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소방청이 중동호흡기 증후군, 일명 메르스의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전국 119 구급대와 상황실 근무 요원의 대응 요령을 교육하는 등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119로 메르스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대신 전용 구급차를 이용할 것을 안내하게 됩니다. 소방청 중앙구급상황관리센터 관계자는 메르스 예방을 위해 수시로 손을 씻을 것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갈 땐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유례없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됐습니다. 정부의 투기 지역 지정 확대 등 조치에도 집값 하락보단 상승 기대가 높아 매도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거나 걷어들이는 사례가 많은 겁니다. 대출 규제와 투기 지구 지정 확대 등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 노력에도 매도자들은 오히려 콧대가 높아졌고 매수자들은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불안감에 시장에 몰리고 있습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과열과 관련해 일부 투기적 수요에 불안 심리가 편승한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오는 11월 15일 실시되는 2019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59만 4,900여 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무려 1,400명이 증가한 겁니다. 수능 지원자는 2010년 이후 줄곧 60에서 70만 명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50만 명대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평가원 관계자는 올해 재학생 지원자가 늘었는데 이는 고3 학생 수 자체가 지난해보다 약간 많았기 때문이며 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굿TV 뉴스 오현근입니다.